안녕하세요, 엘른 이채남입니다. 오늘은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이 알맞게 들어간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비율이 잘 맞게 제가 또 성격이 되게 FM이어가지고 이렇게?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메인 미션은 뭔가요? Oh my god, what is that? 우와! 채령의 입맛 저격! 좋아하는 재료들을 듬뿍 넣은 채령표 김밥 한 줄 말아주세요. 일단 제가 김밥을 굉장히 좋아해요. 맛있는 저탄 고지 참치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Nice. 저는 일단 당근이랑 깻잎이랑 요 세 친구 우엉, 단무지, 시금치, 그리고 참치, 마요네즈, 참기름, 깨, 소금, 밥을 사용할 거예요. 너는 뭐야? What's up, bitch? 시금치 간이 됐나 한번 먹어볼까요? 간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또 간을 해야 되니까. 맛있나요? 그러면 재료 손질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당근을 채를 썰어야 되는데 당근을 채 썰어본 경험이 없어요, 제가. 막 이로 갈아라 막 이런 거 아니죠? 코리안 트래디셔널 푸드. 당근을 최대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. 불안한가요? 저 절대 안 다쳐요. 전 칼질하다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. 나이스. 아,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? 훌륭하죠? 이렇게? 자, 지단을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. 아, 잠깐만. 그래. 아, 기가 막혀. 하나로 했다? 되겠죠? What's up? 두 개 해야 되겠다. 저 반복을 했는데. 열이 올릴 동안 얼른 계란 칠게요. 이 영상을 내가 얼마나 1등 신부감인지. 올가닉 올리브 오일을 좀 뿌려볼게요. Oh, no.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다고 들었어요. What? 밥에 소금 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노른자를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너무 완벽하잖아. 이렇게? 참치 마요를 만들 시간이에요. 따올게요. 네, 저는 기름기를 최대한 쫙 빼줄 거예요. 생선 기름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괜히 기름 먹는 게 그냥 별로 그냥 그래서. 어? 이거 음식 아니잖아요. 이 건두부예요, 혹시? 진짜요? 읍시. 이거 건두부예요? 아, 건두부구나. 이제 밥에 간을 해줄 거예요. 정확히 밥 100g을 담아주세요. Let's do this. 이게 한 200g 정도 될 테니까 반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102g 나왔어요. 여기서 2g을 덜어냅니다. 여기서 4g을 더해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옮길게요. 오, 100g! 정확하게 맞췄습니다. 그냥 댓글 전체가 그냥 말이 안 됐어요. 불이 섞이는 소리가 난다고요? 이 부서진 거 아니냐고요? 트윈이 빠진 소리가 난다고요? 아, 트윈이가 진짜 다. 제가 트윈이가 어딨어요, 여러분. 자, 참기름. 참기름은 조금만. 우와, 고소한 냄새. 저탄고지이기 때문에 얇게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 얇은 것 같진 않은데. 참치 듬뿍. 너무 듬뿍인가? 단무지와 우엉과 시금치를 또 대충.
이제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발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어? 와, 속이 많이 비었어요. 네,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. 레이팅을 해볼까요? 접탄 9단 참치김밥입니다.